화끈한 맛으로 답답한 마음까지 싹 풀어주는 음식. 얼큰한 국물 안에 바다의 진미를 품은 짬뽕입니다. 짬뽕 한 그릇에 모녀의 손맛과 정성을 듬뿍 담아 내어준다는 곳. 오늘은 진한 사랑으로 40년 동안 가게를 이어온 두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걸음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한 도시 군산. 군산은 한국 근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만큼 옛 군산 세관 등 도심 곳곳엔 일제 수탈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와, 지금은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 희망의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군산에는 아픔을 이겨내고 손님들에게 희망을 주는 오래된 안녕하세요. 가게가 있답니다. 예, 예, 거기 다들 군산 분들이세요? 예, 예. 여기 유명하고 오래된 짬뽕 가게 있대서 찾아왔거든요. 군산이면 짬뽕이고 짬뽕하면 군산이죠. 아, 원래 그런 건가요? 예, 군산이 원래 해산물도 많고 바닷가에 배가 있고 해서 아무래도 짬뽕으로는 엄청 유명하죠. 이쪽에는 해산물 쪽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고 유명한 곳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주성동에 30년 오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10년 됐어요. 맛이 어떤가요? 일단은 국물 맛이 얼큰하고요. 바지락, 꽃게든 네. 뭐 대게든 네. 뭐 대하든 네, 다 들어가서 네. 아무튼 뭐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일까요? 면발이 부들부들해가지고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속이 편 안 합니다. 한 바퀴 돌으시면 네네. 회색 건물 2층 집으로 돼 있는 거에 반점이라고 써 있거든요. 빨간색 반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는 짬뽕 맛을 상상하다 보니 절로 걸음이 빨라졌는데요. 아, 여기구나 반점. 야, 짬뽕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요. 10년 전 깔끔한 건물로 이전해 올해로 40년이 된 가게래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안에 들어가니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군산하면 짬뽕이라는 공식답게 모두의 선택은 역시나 짬뽕입니다. 답답했던 속도 뜨끈하고 진한 국물을 마시면 확 풀린다네요. 이곳의 짬뽕엔 특별한 매력이 있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게 제가 한국에서 나온 해물양인데 먹어도 먹어서 끝이 없어. 짬뽕을 먹는 건지 해물탕을 먹는 건지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빨갛지만 맵지 않고 굉장히 칼칼하니 시원하니 네. 해물의 깊은 맛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짬뽕의 맛. 푸짐한 양에 한번 반하고 그 맛에 또 한번 반한답니다. 평소에 짬뽕이 어떨 때 이렇게 당기세요? 속이 답답할 때. 짬뽕 한 그릇 딱 드셨다. 네. 그럼 몸이 어떻게 되나요? 날아가는 거죠. 매콤함으로 모두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손맛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 김금자 사장님입니다. 따님과 함께 올해로 40년째 가게를 일궈가고 있다네요. 짬뽕의 도시 군산에서 먹는 짬뽕은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우선 주문이 들어오면 면을 뽑아주고요. 휘휘 면을 저어가며 쫄깃하게 삶아줍니다. 그 다음 채소를 칼칼한 고춧가루와 함께 볶고 가진 해물을 아낌없이 담아 팔팔 끓이는데요. 면발 위에 푸짐한 해물을 가득 올리면 세월만큼 깊은 맛이 우러난 짬뽕이 완성되는 거죠. 짬뽕 나왔습니다. 우와. 이야. 이야. 해물이 많이 올라가네요. 네. 9,000원. 야, 이건 짬뽕이 아니라 산이네요, 산. 그런 게 산이지요. 군산. 아, 그게 군산이구나. 예, 군산이요. 골라 먹는 재미가 가득한 짬뽕. 먼저 새우부터 먹어봤는데요. 봐도 싱싱한 게 보이네요. 입안 가득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맛이었는데요. 해산물이 어찌나 많은지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더라고요. 야, 면은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해산물 보통 다 해치우고 천천히 면은 드셔요. 종류도 다양하고. 예, 드디어 면이 나오셨네요. 진한 국물까지 마시고 나니 드디어 제 인생 짬뽕을 찾았다는 생각에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왜 울어요? 어머니가 저 울리셨잖아요. 면발이 진짜 탱글탱글한 게 쫄깃쫄깃하게 입에서 그냥 부드럽게 싹 넘어가네요. 반죽할 때 다 제조를 해갖고 면이 좋아요. 늦게까지 먹어도 면 안 부른 게 천천히 잡수요. 야, 어머니 근데 이 국물이 매울 거라고 딱 그 생각을 하고서 먹었는데 매운맛은 없고 이 진하고 뭔가 이 우러난 깊은 맛이 나네요. 여기 군산 선여도에서 잡은 바지락이고 해물도 다 여기 서해안채예요. 어머니 지금 졸리신 거 아니시죠? 안 졸려요.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세요? 얌전더니라고요. 이야. 그리고 바늘 가는데 실가득 짬뽕의 영원한 친구 짜장면이 빠지면 섭섭한 법이죠. 매번 고민하잖아요. 짬뽕 먹을까 네. 짜장 먹을까.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의 짜장면은 조금 특별하는데요. 어떤 게 특별할까요? 이게 똑같아 보이는데? 면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이 춘장에 뭔가 되게 담백한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이게? 고구마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요. 첫 번에 내가 짜장을 뵐 때 주방장이 하는데 어떻게 딥딥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구마를 넣어봤더니 톱톱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짜장이에요. 고구마 짜장. 40년을 이어온 짬뽕 가게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내가 19살에 시집을 왔는데 그 집도 살기가 팍팍하고 신랑은 직장도 없고 그러다 사우디를 갔어요. 1년 있다 온 돈하고 내가 그 촌에서 1억 어찌고 해서 벌은 돈을 같이 하면은 이거 해서 먹고 살으면은 애들은 갈치겠다 싶어서 이 짜장면집을 차렸어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남의 집 논밭일도 마다하지 않고 생계를 이어온 어머니. 오직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뜨거운 불 앞에서 청춘을 바쳤답니다. 어떤 때는 막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막 2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야채 썰어놓고 짜장 볶아놓고 그러고 장사 시작하고 그랬어요. 한여름에 저 바나 밑에 있어봐요. 겁나게 열이 세요. 어렵게 가게를 일군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딸은 반대를 무릅쓰고 대를 잇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원래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내려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엄마는 대학도 힘들게 가르치고 했는데 또 힘든 일 또 엄마 이어서 한다고 하니까 반대가 심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3년 전부터 일하게 됐어요. 야, 그래도 하루 종일 계속 붙어 있으시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싸우고 그러시는 일 좀 있으시던데. 예, 오전에도 네. 이미 두 번 파이팅 있게. 오전에 두 번 싸워서. 아, 그러시구나. 네. 이 탈판이. 네네. 30년, 건 한 40년 된 거야, 이게. 더디 보이는데요? 더디야. 네. 이쪽으로 쓸다가 안 되면 네네. 또 이쪽으로 쓸고, 이쪽으로 쓸다 안 되면 또 이쪽으로 쓸고. 아, 여기다 오징어도 쓸고, 야채도 쓸고, 고기도 네. 쓸고. 네. 전부 다 쓸어 쓴 게 이게 다 파였지요. 대단하시네요. 예. 아, 이게 돈 벌어준 거예요. 도마는 이렇게 달았는데 어머니는 다 괜찮으세요? 아, 도마가 달았는데 사람이라고 안 달았겠어요. 아, 어깨도 아프고 팔뚝도 아프고 그냥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죠. 그럼에도 고된 장사일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오랫동안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 때문입니다. 짬뽕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얼굴 알아보네. 맛있게 음식을 즐기는 단골 손님들을 보면 절로 힘이 솟는다죠. 맛이 어떤가요? 맛있네요. 얼큰하고. 얼큰하고? 네, 얼큰하고 맛있어요. 맵진 않으셨어요? 맥주는 안 먹고 옆쪽에서 배워버린 아이는 그러셨구나. 20년 넘고 20년 넘게 맛있고 양도 많이 주고 양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는 한국으로 일로 이제 먼저서 오랜 세월 동안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짬뽕 어떤 노력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장님은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름지기 신선한 재료에서 정직한 멋이 나오는 법. 네, 안녕하십니까.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매일 아침 직접 재료를 살펴보신답니다. 애호박은 부침용. 부침용? 이거는 짜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잘 아프러지지 않고 이렇게 맛있고 좋아요. 간단하구나. 네. 이게 다 원산지가 있어요, 양파도. 저장 양파라 이렇게 사모님 같이 영업집에서는 저장 양파를 써야 요 국물도 맛있고 향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야, 근데 사장님이 이 요리에 대해서도 되게 잘하시네요. 장사를 몇십 년. 나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짜장집은 되게 보면은 알 굵고 좋은 거. 알 굵고 좋은 거. 이게 손질이 많이 가야지 되니까 작은 거는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알아서 권해드리는 거지. 야, 이 집을 30년 거래했는데 이 동생만 믿고 내가 거래를 하는 거야. 야, 그럼 거의 짬뽕 맛에 한 반은 또 이 사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장소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처럼 하나하나 손수 살피며 재료를 준비한답니다. 야, 근데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탕수육 고기가 좋고 탕수육 짜장도 이놈으로 볶고 짬뽕도 이놈으로 볶고 다 볶아.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정성껏 재료를 준비하니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짬뽕 드시러 오세요. 잘 가요, 형님. 네, 고기 많이 샀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죠.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해산물은 매일 아침 들여온 것만을 사용한답니다. 이게는 홍합이고 이게는 바지락이라 군산 앞바다에서 잡아오는 놈이 두르고 싱싱하다. 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오징어는 너무 비싸 요새. 그래갖고 냉동 오징어를 써요. 이게 때깔이 진짜 싱싱하네요. 가격은 낮추고 양은 푸짐하게 드리기 위한 선택이었답니다. 동이 트고 질 때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노포. 가게 문을 닫고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노포가 가족의 줄임배를 달래준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종업은 쓸 형편도 못 띄고 내가 주방도 띄었다가 만들기도 했다 서빙도 봤다 우리 집 아저씨가 배달도 댕기고 둘이 열심히 했어요. 조금 잘 된 게 1년 된 게 그 집서 자기가 한다고 빼라거더라고 집어려. 그때 애들도 어리고 올 때 나가라 갈 때는 막막했어요. 짐 쌀 때 내가 더 꼭 이겨먹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좌절하는 시간마저 사치였기에 사장님은 다시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온몸에 난 상처가 아픈지도 몰랐답니다. 이런 데 다 뛰었잖아요. 여기도 뛰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사방간에 다 지름이 막 팍팍팍팍 뛴 게 막 바쁜 게 막 정신없이 넣다가 기계 속으로 손이 들어가갖고 한 이만큼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는 막 119가 와서 빼갖고는 막 지금도 손이 이렇게 띵띵 부었잖아요. 화상 입었단 얘기는 뭐 그전에도 많이 들었고 제가 옆에 있으면서도 계속 보기도 했고 손까지 이렇게 다친 이야기를 오늘 또 처음 듣다 보니까 여자로서도 그렇고 엄마로서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안 좋고 엄마 이제 편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딸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어서 미안한데 네가 한번 잘 해보고 잘 살아. 네, 살았게요. 그래. 앞으로 모녀의 앞날에 꽃길만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때론 눈물 나게 매콤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맞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던 세월은 가슴에 묻고 사장님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녀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짬뽕은 언제나 손님들의 헛헛한 가슴속을 뜨끈하게 데울 겁니다. 앞으로도 뭐 100년, 200년 계속 이 가게가 유지가 돼서 군산의 명물로 좀 남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오랜 세월 배를 잇는 가게가 되길 바랍니다. 전라도 군산의 바다가 담긴 짬뽕 가게 짬뽕! 짬뽕의 친구 고구마 짜장도 맛있죠. 짜장! 진하고 담백한 국물과 탱탱한 면발 짬뽕! 엄마와 딸의 짬뽕을 응원합니다.
한 그릇 추가요.